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46절의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라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오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산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포도즙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를 짜는 틀, 이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를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포도즙을 이렇게 짭니다. 마치 방앗간에서 뭐가 짜는 것 같아요? 참기름을 짜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그만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 그것을 승리하게 하여 그만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사역하실 때 우리에게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그 본을 보이신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일처럼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시는 것을 내가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한 강가에서도 기도하시고 산에서도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또 기도를 해야 될 이유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왜 기도를 하셨느냐 그 이유는 38절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곧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세 번을 동일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기도 내용은 뭐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다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앞에 왔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아마 한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 제자리에 가서 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까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긍휼과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피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왜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겠죠. 왜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못자국이나 못에 그 박힌 것들이나 또한 채찍에 맞는 것들이나 많은 사람들과 군중들 앞에 비웃음과 돌고래를 당하는 모든 것들, 육체의 고통과 그다음에 마음의 아픔과 또한 그 비웃음과 조롱거리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곧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어떤 고통과 나에게 어떤 아픔과 나에게 어떤 비웃음과 나에게 어떤 조롱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야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 3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 마지막 그 순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걸어오셨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하셨고 또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인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것처럼 또한 두 번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을 통해서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우리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고민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해결할 문제들도 있고 아직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면서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내 인생에 짐이 되어서 나를 짓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주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자기의 고민을 가지고 누구에게 오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서 전부 하나님께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저 안에서 지금 움츠고 있는 자기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의 그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지금 아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또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는 상당한 고통과 상당한 압박과 상당한 스트레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신앙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또한 여러 가지 그 권력이나 뭐 힘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오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드리라 그러면 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한 응답받는 것들을 우리가 아브라함도 또한 이삭도 또한 야곱도 요셉도 그 다윗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이 그 자신들의 문제들을 해결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거기서 더 하나님과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능력에 그들이 더 압도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여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또 그래서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민은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면은요,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냥 땅이 꺼지도록 한숨만 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막 짓누릅니다.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 고민 때문에 아까운 목숨을 잃어버리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죠? 술로 연명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정신적으로 문제가 막 생기는 사람도 있고, 그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도 지금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도 죽게 됐다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고민은 우리에게 뭐예요? 뼈를 마르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겠다.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나에게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네가 나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꺼져가는 그 촛불을 내가 다시 살려주겠다.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 그 영적인 세계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는데,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세 번을 기도했는데, 세 번을 기도한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그만큼 애절하고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면은 그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50명도 없다. 45명이요, 40명도 없다. 40명이요, 40명도 없다. 30명이요, 30명도 없다. 10명이요, 10명도 없다.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간절함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반복적인 기도지만 그것이 그만큼 얼마나 간절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때 우리가 결국 그 고민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루어 주리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뭐 하셨다는 거예요? 행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또한 여기서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래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나를 깨우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극과 극 반대입니다. 정반대. 그죠? 물론 그들이 보면은 마음은 원인인데 육신이 약하여 그들이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랬지만은, 어떻게 보면 어릴 때는 여러분 우리가 막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진짜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고 나면요, 여러분 피곤함이 사라지게 되고, 되려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밤에도
밤에도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기도를 하셨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본인의 영혼을 깨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뭐가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고민이. 어떤 고민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죽을 때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생각할 때 힘들겠죠. 우리가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의 인생이 무거운 짐, 가정의 짐, 자녀의 짐, 내 신앙의 짐, 사업의 짐, 여러 가지 그 삶의 짐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고민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짓누를 때 결국 나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더 우리는 블랙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더 블랙홀 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속에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혼이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뭡니까? 자기 영혼을 깨우기 위하여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때입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 또한 질병에 대한 공포를 지금 가득 안고 살아가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를 요구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요, 이 시간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내 영혼을 깨워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부딪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했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래서 나와 함께. 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네가 분리하지 말라는 거. 분리되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너 혼자 있어도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꼭 누구와 있어야 되냐?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 나와.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뭡니까?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함께 있으면 불편한 거야. 왜? 이렇게 하면 주님 뭐라고 그러고 저렇게 하면 주님 뭐라고 그러고 그러니 여러분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삽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양은 목자와 함께 해야 살지요. 그 양이 목자와 분리되면요, 그 양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왜? 사나운 짐승이 와서 그 양을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무리에서 분리된 양은 뭡니까? 사나운 짐승에게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양은 누가 필요하냐? 목자가 필요해요. 또한 그 목자는 또한 양들에게 뭘 줘요? 여러분? 푸른 초장과 물을 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양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눈이 잘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양들은 누구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를. 그래서 목자가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찾아줄 때 양들은 거기에 가서 뭐 합니까? 실컷 뭐예요? 뜯어먹는 거예요. 또 마시는 겁니다.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고 또한 그 목자는 또 양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지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지요. 나 깨어 있어 하고서 여러분 깨어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만큼 물론 이스라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피곤함도 있었겠지만은 여러분 보면 우리가 그래요. 가만히 보면 요즘의 사람들 보면 그래요. 요즘의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진짜 다 죽어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 예배 제대로 못 드리죠. 기도 제대로 못 하죠. 또한 찬양 제대로 못 하죠. 교회 제대로 못 오죠. 못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지금 죽어가는데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왜 내 영혼이 왜 이렇게 칼칼하지? 왜 내 영혼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왜 이렇게 나에게 여러가지 무거운 짐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고 있는 것 그조차를 모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더 안타깝다라는 말이에요. 왜요? 평소에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포도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나의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져 가면 아궁이 속에 들어간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분리가 되면 또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끊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나니 그랬어요. 그 열매를 누가 예수님께서 맺게 해주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지 못하니까 결국 영양을 빨아먹지 못해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결국 그 가지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아궁이 속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지금 깨어 있어야 될 시간이 언제냐? 지금 이 시간입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을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지 모릅니다. 또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뭡니까? 우리가 깨어서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유혹과 미혹을 받는 시험이 있어요. 그렇죠? 유혹과 미혹. 그게 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내가 미혹과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시험에 드는 건데 이것은 마귀들이 잘 활용하는 법, 그래서 나를 죄악에 빠뜨리려고 나를 죄를 짓게 만들어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고 그리고 내 영혼을 죽이려고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하려고 계속해서 나의 나약한 부분을 통해서 나를 미혹하고 나를 유혹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유혹하고 어떤 사람은 인성적으로 유혹하고 유혹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막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을 때 그 돌덩이가 떡덩이에 대발하라 그랬잖아요. 왜? 너무너무 배고프잖아요. 40일 동안 여러분 아무것도 안 먹고 있을 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40일 동안 안 먹어봤지만 진짜 배고프더라고요. 나중에 있다가는 이제 먹는 것조차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더라고. 모르겠어. 한 15일 정도 되니까요.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따르더라고요. 막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 같은 것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나약함은 또 연약함을 알고 약한 부분을 알고요.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분리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마귀들이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것은 마귀 될 수가 있고 그것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사람. 대부분이 사람을 통해서 유혹하고 유혹하죠. 우리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짓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투자하면은 이러한 어떤 그 돈을 내가 이렇게 주겠다 막 그러면서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럴 때 그 말을 여러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러면은 결국 거기에 미혹에 빠져서 결국 자기 돈을 다 날리고 마는 것이 사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테스트라고 하는 거 있어요.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의 강과 약, 강약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잖아요. 그죠? 또한 예수님도 테스트하기는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테스트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그 테스트할 때가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시험에 들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또 다른 그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에 밖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야바들에서 그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그 신문을 받을 때 거기에 베드로가 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한 여인이 한 아이가 베드로에게 말하기 뭐냐면 저 사람도 예수 팝니다. 예수님께 따라다니던 사람이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은 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때 기도했다면 예수를 배신하는 베드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베드로도 여러분 죽음 앞에 뭐예요? 마치 떨어지는 낙엽과 같았다라는 말이죠. 결국 베드로는 결국 시험에 들었습니다. 죽음 앞에 시험에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 나는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죄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내 영혼을 깨우게 하여 또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또한 그 고민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여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그냥 꿀떡 같은데, 그렇죠? 너무나 육신이 피곤해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한 너무 무거운 짐에 눌려서 기도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것들을 몇 번 경험했는데,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교 4학년 때, 신학부였을 때인데, 그때,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등록금을 잘 주시더니, 마지막 졸업하는 그 기간에는 등록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금을 못 냈어요. 그때 제가 그 전도사로 교회, 저 안성에서 개척하고 있을 때인데, 뭐 돈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뭐가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졸업은 해야 되겠는데 그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졸업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막 그 시험이 들던지요. 그렇게 잘 주신 그 하나님께서
등록금을 안 주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졸업 날이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2월 26일 날인가 그래서 2월 26일 날인가 24일 날인가 24일 날 같더다. 24일 날 같은데 그랬어요. 그런데 난 뭐 거의 뭐 뭐 한 17, 18일 날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거 됐을 거예요. 너무 저는 막 너무 힘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 왜 이제까지 등록금 잘 주시면서 왜 안 주시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등록금 이렇게 그 낼 때 아픈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께 기도해 주면은 그 사람들이 저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헌금을 해요.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신학생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을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한테. 그러면서 잘 그렇게 등록금을 내면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아 얼마나 낙심이 되고요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 방대상 그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할 힘도 없는 거야 이제 너무 낙심이 되니까 졸업을 못하면 어떻게 할까? 막 그런 어떤 고민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할 힘도 없어서 그냥 그 사택으로 들어왔어요. 사택에 들어와서 그냥 대자로 누워갖고 천장만 쳐다보면서 막 주여, 주여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야, 전화가. 그래서 전화가 와서, 근데 전화가 딱 왔는데 소리가 나는 순간 막 내 입에서 됐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전화를 딱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우리 그 서울신학교 그 교무처장인가 그분 김무생 목사님인가 근데 그분이 뭐냐면 양병규 전도사인가 그러더라고요.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나 김무생 목사네. 예 안녕하세요. 지금 개척교회 아닌가? 예. 어려운가? 예. 학교에서 등록금 내줬으니까 졸업하러 오게. 그러더라고. 학교에서 등록금 냈으니까 졸업하러 오게. 얼마나 좋은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요. 그걸 끊고 막, 저, 안방에서 혼자 춤을 췄어요. 춤을 췄어. 그러고, 이제, 신학교 가서, 그래서 저 졸업을 하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낙심되고 절망할 때, 또한 때로는 육신이 너무 피곤할 때,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여 소리만 해도 주님을 알고 계십니다. 신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지금 그분이 어디 갔을, 여자분이신데,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남자분이, 남편 되시는 분이 군인 출신이었고, 이제 그러는데, 이 여자분이 이제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기도를 해달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신학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등록금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주여 소리만 해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들어주신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 경험했던 그 간증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라고. 여러분 그랬더니 그분도 진짜 그랬나. 야, 왜 너무너무 힘드니까 기도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주여 주여 그러다가 진짜 그분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그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이 곧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시험들 수밖에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 없고요. 믿음이 있는 말이 아니라 믿음 없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신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결국 뭡니까? 우리는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자가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그 살아있는 자가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기도한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는 자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냥 끙끙거리며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뭡니까? 시험에 들고 또한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서 그래서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어떠한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버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떠나버리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서운하게 돼있어 또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또 그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주지 않았어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주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사업도 힘듭니다. 삶도 힘듭니다. 모든 것들이 다 힘드는 과정 속에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그 교만이 오만입니다. 결국 그것은 뭡니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결국 뭐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요. 이것은 곧 뭐야? 불신앙의 자세예요. 마치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가슴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여러분 너는 쓸모없어 그러면서 마치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이 곧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자리에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마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배제해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우리는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의 일을 사명을 감당할 때 또한 주의 일을 할 때 또한 힘들거리 올 때 때로는 내가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을 포기해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를 때 예수님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 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큰 그릇으로 또한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나니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이 있다라고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것에서 너희들이 깨끗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선한 일에 모함이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귀하게 쓰임 받고 이왕이면 크게 쓰임 받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 그러려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큰 시험을 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성령 충만함으로 만들어야 돼요.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뭡니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은사 충만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우리가 더럽고 추한 것에서 나를 뭐 해야 돼요? 나를 분리시켜야 돼요.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나사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죄 형상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의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주님처럼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내 영혼이 깨어있는지 깨어있지 않는지 내가 지금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근심과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근심의 자리에 있지 않는지 고민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지금 머물러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내가 주님처럼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베드로처럼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되기를 원치 않사오니 하나님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시고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줄지로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아버지여 오늘도 내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 삶의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지금 처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주옵에 왔사오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심령을 찢으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나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나를 나의 생각을 붙잡아주시고 나의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나의 입술을 붙잡아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가 그 겟세마네 동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승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